네, 두 번째가 흑성 백사입니다. 네, 오늘 그 요 사회 푸시면서 그 훈련을 많이 하셨으니까는요. 이 두 문제도 네,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일단 두 문제다 흑성 백사 알려드릴게요. 즉 폐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문제나 푸시느라고 머리 아프실 텐데. 네, 이 두 문제는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고요. 이제 패가 나면은 네, 절반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두 문제다. 첫 수는 다소 의외의 네,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좌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실전에서 딱 저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상대의 네 의표를 찌르는 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요 두 문제가 다 비슷합니다. 네. 아까 풀던 사활하고 레벨이 틀린데. 아까 풀던 사활과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한 3, 4단 정도 되시면 이제 편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진짜요? 예. 헐. 헐. 네, 근데 지금 이제 딱 제가 좀 그 책에서 뽑아가지고 온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제 약 한 달간 이제 저랑 이제 수익기 훈련을 하실 거니까는 네. 화이팅!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좌변에 있는 건 그냥 흙 있는 거 아닌가? 첫수가 아닌가요? 좌변에 있는 건 좌상기 말씀하시죠? 네. 좌상기 어디가 답일까요? 그냥 있는 거 흙으로 있는 거야? 네.
혹시 좌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36? 36? 정답. 36입니다. 네. 36이고요. 여기를 두면 그때 이제 여기를 싹 붙여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걸 두면은 이제 하나하고 교환하고요. 네, 좌우 동형의 문제죠. 이렇게 둬서 네, 똑같은 위치로 여기를 두면은 이제 여기를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파워한 다음에 먹여쳐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맞추셨고요. 이제 우선기 문제 한번. 네. 저 호구. 호구. 호구 어디예요? 68. 68. 잠깐만, 6은 여긴데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 6이요? 땡인가 보다. 땡. 예,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요것도, 이 문제가 약간 이상하네.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선수가 되니까는요. 충분히 이것도 되네. 이 문제가 잘못 나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잡았으니까는요. 네, 정답이라고 해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이제 답이요. 역시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두면 여기 한 집이 나잖아요. 네. 100이. 그래서 선수로 한 집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답인 문제입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두어서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정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게 두시면 되죠? 저기. 여기. 예. 예, 여기 두시면 이제 잡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6, 18 여기도 이수도 선수니까요. 여기 두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돌 하나 없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를 둬도 1, 2, 3으로 이제 옥집이 나니까 이것도 답이네요. 네, 어쨌든 맞추셨습니다. 네, 맞추셨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그 네, 오전부터 나오기 때문에